세상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어디다? 선일이다. 예,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 전제로 오늘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고등학교 1학년 간담회 나를 위한 선택 대입 성공을 찾는 선일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전략 우리 좀 제대로 와르르 해가지고 막 남들 가는 길 다 무조건 막 쫓아갈 게 아니고요. 선일은 선일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하고 확실하게 딱 기록하고 잊지 않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학 잘 가려고 하는 거니까 대학이 애들 어떻게 뽑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물론 선일이 돼서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만 선유여자 고등학교가 학생들을 평가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선유여고는 어떤 학교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정말 좀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름 정도 더 있다가는 바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내 주제 파악을 해야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전략을 이제 옆집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전략들이 좀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유여고는 과연 전체적인 어떤 구도에서 어느 정도 선 안에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에는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1752개 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1752개 고등학교에 당연히 선유여고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등학교들이 지역 망로라고 존재를 할 텐데 우리 선유여고는 1752개 고등학교를 줄을 쫙 세웠을 때 한 몇 등 정도 하는 고등학교일까요? 이거 아는 거 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학교 내신이 과연 이게 경쟁력 있는 내신인가? 그러니까 대학은 그걸 절대적으로 보고 있진 않기 때문이겠죠? 자, 먼저 1752개 고등학교 중에서 200등까지를 딱 끊어보니까 그 안에는 누가 있느냐? 전국구 자사고, 특목고가 그 안에 있겠죠. 이번에 뭐 수능 만점자 나온 뭐 현대 청운고라든가 이런 데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외대부고, 민사고, 상상고 이런 데가 여기에 속해 있겠죠. 그리고 300에서 400등까지를 딱 끊어보면 여기 누가 있냐면 일단은 광역자사고, 중앙고나 이대부고 각각 데는 이렇게 있겠고 강남권에는 휘문고라든가 세화고 이런 데가 여기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요. 지역에서 공부계나 빡세게 시킨다라는 그 일반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속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선일여고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400등에 속한다라고 바라보기 조금 무리가 있고요. 학교 자체는 한 500에서 900등 사이에 있다. 요 정도, 500등, 요 정도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사실은 이제 기분이 뭐 어떻게 좋으신지 나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학교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선유여고는. 그러면 나는 선유여고 배정됐고 입학할 거 확정이 됐는데 나는 선유여고에서 어디에 있나요? 아직 모르시나요? 시험 봐봐야지 않아요? 자, 이주학원에서 중3 과정을 거치셨다면 선유여고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내가 있는지 좌표 찍는 건 완전 싹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우리가 미반고라는 시험을 진행을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두 번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사실 네 번 정도 이상 더 플러스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국어, 영어, 수학,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실시간 똑같이 OMR 체크해갖고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들을 이 친구가 이제 나 선일이나 동명, 선정이나 선일, 아니면은 예일이나 선일 이렇게 썼을 때 내신이 몇 등급이 나올지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지금 상태로 고등학교 입학하면 선일 가면 이 정도 등급이 나오는구나 를 알고 계셔야지 참 좋겠죠. 사실은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가서 우리는 어느 등급인가 속하는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점수를 딱 받게 되면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10번 3학년 1학기까지 딱 10번의 중간 기말을 다 보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원서를 쓰게 돼요. 6장. 그걸 우리가 수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시 원서도 그렇고 수시가 다 떨어지면 정시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나는 정시로야 이런 애들도 있는데 현역에서 정시로 갈 수가 없어요. 재수를 하면 모를까
현역에서 정시로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잘해서 우리 수시 공략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점수가 촥 나오고 나서는 원서 여섯 장 쓸 때 문이 어떻게 열려 있느냐. 이 대학을 가게 되는 문이, 일단 첫 번째 문이 학생부 종합이라는 손잡이가 달려있는 문입니다. 그걸 열고 들어갈 건지.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전형의 손잡이가 달려있는 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논술이고요. 이걸 수시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이게 아니다. 이게 다 뭐 하나 붙었어요. 여섯 개 중에 가야 돼요. 수시에서 붙었는데 안 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가야 되고, 정시로 가겠어요.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수시에서 일단은 붙게 되면 가는 거고요. 근데 수시에서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정시 대비 해가지고 이제 전과목에 내 이 수능을 다 봐가지고 정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을 통해서 어딘가를 통해 우리가 이 대학들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여정 중에 있는 거 맞으시죠? 그쵸? 자, 그렇다면, 자, 공부의 대상 오늘 딱 일단 두 가지예요. 대학, 그리고 선일여고. 이걸 정말 면밀하게 우리가 조금 돌파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대학이 지금 이런 문들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출제 의도가 뭘까? 저 문들을 만든 의도가 뭐고, 속내가 뭐고,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렇게 입학 전부터 간담회 오시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참여하시고 귀한 시간 내주셨을 때에는 사실 아무데나 가라 이런 취지로 오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현일여고 딱 입학해가지고 내신 잘 따고 관리해가지고 그래도 동건 홍숙 정도 이상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건홍숙은 서울시내 소재대학의 15개 대학에 속하죠. 서연고, 서성원이, 중경 외 10까지가 10개 대학입니다. 그리고 동건홍숙까지가 딱 15개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이 15개 대학의 기준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왔다리 갔다리 안 해요. 지조도 있고 이유도 있고 다 뭔가 당위성 명분이 다 존재를 하는데, 동건홍숙 15개 대학에 간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 그 대학들이 지금까지 입학생들을 합격을 시키고 했을 때 우리 학교 오려면 내신 요 정도 받아야 돼, 이런 기준이 있겠죠. 그걸 다 오픈을 합니다. 요즘에 너무너무 오픈을 해버려요. 자, 봤더니 동건홍숙 기준으로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려면 내신이 1.9등급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대학에서 앞에가 2가 뜨면은 결국에는 좀 어렵다 이 소리예요. 1.9등급 굉장히 높죠. 근데 그 정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교과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내신 점수만 받고 우리가 애들을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라서 각 대학이 요청하는 조금 복잡하고 다채로워 보이는 수능 최저 등급을 반드시 맞춰야만 하죠. 근데 그게 학교마다 달라요. 3합 7을 맞춰와 이런 학교도 있고, 2합 4를 맞춰와 이런 학교도 있고, 4합 7을 맞춰와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지금은 안 해도 되지만. 자, 이게 바로 교과 전형이죠. 이 교과 전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신은 기본이고요. 내신은 지가 1.9가 되니까 썼지, 안 되는데 왜 써요, 저기를. 이미 저거는 합격이 요 정도까지 하라고 오픈을 했는데, 안 되는 애가 뭐하러 써요, 저기를. 일단은 되는 애가 쓰는 건데, 그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가장 관건이 뭐냐면 수능 최저죠. 근데 수능 최저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간담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수능은 선일여고 애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752개 고등학생들만 보는 것도 아니죠. 재수생 들어오잖아요. 반수생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저게 전과목을 다 잘 봐야 되는 수능 최저는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뭐 4합을 맞춰라, 3합을 맞춰라, 2합을 맞춰라라는 조건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좋은 대학들이 그런 2개합, 3개합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 누가 맞춰주는 거냐? 이거는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다. 엄마가 맞춰주세요. 엄마가, 정말로. 왜냐면 아이들은요, 얼마나 바빠요, 입학하면.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 여름방학 겁나 짧아요. 그리고 2학기. 뭐 이런 여정 중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그 공부를 따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그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일여고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수능 최저는 학교에서 맞춰준다라고 기대하기 어려우시고요. 실제로는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학교 분위기.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께서 시기적절하게 세팅해 주셔야 돼요. 학원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아이는 도대체 무슨 과목으로 최저를 맞춰야 되지? 어디까지 맞춰야 되지? 이런 것들의 전략을
지금 정하시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학부모님께서 세팅을 학원 세팅, 뭐 과외 세팅 아니면 최저를 어떤 과목으로 할지 이런 것들의 결정을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 이렇고요. 두 번째는 종합전형이 있는데 종합전형은요 본과홍수 같은 라인의 대학들인데 내신이 2.7등급 정도면 합격각이에요. 오우씨 매력있다. 우리가 딱 생각해도 1.9 따기는 정말 빡센데 2.7 자체는 해볼만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여기가 눈이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이 숫자가 자꾸 보이게 돼 있는데 2.7등급 정도면 동거동숙에 합격가기를 엄마 내가 수만위에서 찾아봤어. 죄송합니다만 이거 선일여고 2.7입니까? 선일여고 아까 전에 1752개 고등학교에서 서열이 400등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팩트죠.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동건홍숙이에요. 그 라인 이상. 동건홍숙 라인 이상이잖아요. 동건홍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은 당연히 상위권 고등학교 잘하는 아이들의 당연히 우선순위에 될 겁니다. 그렇죠? 바텀에 동건홍숙 깔고 위로 던질 거니까.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에는 뭐 4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쉽게 말해서 드리면 가까운 하나고 하나고 3, 4등급 아이들이 동건홍숙 못 가냐면 당연히 가죠. 그렇죠? 2.7 아니어도 가요. 그리고 종합전형은 그런 아이들을 뽑으려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 느낌이 안 나도 우리가 내신을 탁 따고 이렇게 점수를 받아오게 되면은 그 점수가 이렇게 막 마음에 들고 이러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잡더라도 내가 1.9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이게 빡세고 이 단계라는 게 너무 벌어져 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학생은 2.7등급을 받겠다. 그래서 이걸로 가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선일여고 2.7 아닙니다.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 이 전형으로 갈 거면 그걸 이해를 우리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7은 뭡니까? 평균의 함정이죠. 그렇죠? 거긴 자사고 4, 5등급 애들도 써요. 이거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는 아 2.7은 아니고 조금 더 높아야 되는구나. 이 지표가. 그럼 어디다가 좌표를 찍느냐. 우리 학교 선배 언니가 내신이 몇 등급이 나왔는데 동건홍숙을 학종으로 써서 붙었더라. 이게 기준일 수밖에 없죠. 다른 학교 기준 수만위의 평균의 함정이 기준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실제 사례들이 있을 테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실적의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때 우리 어머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실 때 그런 얘기 해보시는 것도 참 좋고 또 진로 선생님도 계시니까 학생들이 상담할 때 기준을 잡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전형 말씀드렸고 종합은 좀 스킵을 저기 논술은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해당 사항 크게 없어서. 근데 이제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6학종 쓰는 거예요. 2.7 받아야겠다. 학종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6장을 학종으로만 써버리는 거예요. 왜? 내신이 이게 안 나오니까. 요거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뭐 하나 걸릴 것 같잖아요. 6개 중에 하나는 붙겠지 막 이런 생각 드니까 이거를 가요. 또 하나 뭐냐면 내신이 낮아요. 얘보다는 최저가 없어요. 이게. 최저가 없는 학교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최저도 못 맞춰. 자신이 없어. 모의고사 그렇게 정색하고 봐본 적이 없고 내신하느라고 아주 그냥 뼈 갈아엎느라고 힘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요 정도 받았다 칠게요. 그런데 최저를 못 맞췄어. 근데 2.7은 돼. 그러면 학생은 당연히 이쪽을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선일여고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이런 전략들로 6학종의 장님처럼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우리 학교 전략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점점 분위기 무거워서 이거 있죠? 자, 어쩌라는 건가? 어쩌라는 거야? 지금 불러놓고 왜 저래? 이제 이러실 수 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요. 고3 9월에 원서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 교과로 3장, 종합으로 3장. 모든 학교가 이렇게 쓰진 않아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기존적으로 써야 합니다. 아니면 전략적으로 교과로 4장, 종합으로 2장.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3, 3을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만약에 뭐 선정 과중반이다, 뭐 예일여고다 이러면은 종합으로 4개를 써야죠. 종합으로 4개를 쓰고 교과로 2개를 쓰는 거죠. 왜냐면 거기가 우리 학교보다 내신 따기 좀 빡센 거 아시죠? 그쵸? 그런데 거기 지원해서 된 애들은 내신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한 게 아니라 학종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는 종합으로 가야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선일력을 지원하신 분도 있고 지원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지원이 일단 됐든 말든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선일력을 지원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마음이시냐면은 선일력의 장점이 뭐예요? 내신 따기는 비교적 쉽다예요. 비교적. 절대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 학교 다니면서 이게 해볼만 이런 느낌 없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타 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내신 따기가 쉬울 수 있다가 우리 학교의 장점이잖아요. 그쵸? 근데 막 프로그램이 어마무시하다 막 되게 학종으로 애들 많이 보냈다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러면 지금 초심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 어차피 선일은 교과야. 이 기준을 딱 잡으시면 돼요. 교과야. 근데 그 마음이 중간에 바뀌세요. 왜냐면 내신을 받아왔는데 내신이 안 좋아 생각보다. 내신 받기 유리하다 그랬는데 딱히 내 내신은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네.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헷갈려 버려가지고 막 논술할까? 정시할까? 막 갑자기 갈팡질팡 해버려요. 2학년이 되고 2학년 되고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멘탈이 나가요. 방향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종합 3장, 교과 3장. 근데 교과 3장은 키가 뭐냐,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딸내미가 이제 입학을 탁 하게 되면요. 3월, 6월, 9월, 10월. 6월은 서울시는 사실 모의고사를 안 보는데 각 학교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3, 6, 9, 11월에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3, 6, 9, 11 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데이터로 나중에 삼게 되는 건 11월 모평이에요. 그걸 보고 딸내미 최저는 이거 이거 이거랑 이렇게 조합을 조를 짜면 되겠네. 이런 계산들이 좀 나와요. 가능성이 높은 과목들이. 그래서 딸내미 봤더니 이하 6은 만드네. 그러니까 이 이하는 최저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 대학은 그걸 요구하는 건지 만지도 모르겠어요. 이하 7이 무슨 조건이에요. 그건 아무나 거기다 만든 거지. 이하 6은 3, 3 받으라는 거죠. 만약에 영어가 3이다. 국어도 3이다. 합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했어. 영어가 2야. 그런데 탐구가 3이야. 그럼 2야 뭐죠? 그쵸? 좀 더 했네. 허들을 하나 애가 더 넘었네. 11월 목표를 딱 봤더니 엄마 나 영어는 1이다. 1이야. 그런데 국어가 3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2합 4네요. 그럼 숭실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이야. 이번에는 이제 2개 과목이 아니라 3개 과목의 합이 8이다. 이거 정말 빡센 겁니다. 2합하고 3합은 게임이 완전 달라요. 3합을 요구하는 학교는 딱 이름 보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 대학이라서 지금 3합을 요구하는구만. 2합 개꿀 이런 줄 알았더니 2합을 봤더니 아 2합은 이 학교니까 2합을 요구하는구나. 대학은 자기 주제 파악을 끼깔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요행을 받는 거지. 그래서 3합을 요구해서 8을 맞췄다 3합에 7을 맞췄다 그러면 이제 고대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맞추냐고요 애가. 애가 이걸 어떻게 전략을 짜요? 내신하고 선수로 막 뛰고 있는데 그 와중에 3합을 지가 전략적으로 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이고 이거를 전략을 엄마가 다 짜줘야 돼요. 방학 때 미리 세팅하고 수업도 지금 수능 콘텐츠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막 교육열 쩌는 막 그런 여자들이나 막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이제 차근차근 하는 방식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종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의 입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종합으로 던지게 되죠. 자, 그래서 교과 3장, 종합 3장 이렇게 정해서 뭔가 기준을 정해놓으면요. 멘탈이 안 나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지만은 멘탈 남아갖고 막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스카 가서 계속 영혼 없이 앉아있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힘들지만.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선일여자고등학교에 그 대입의 경쟁력을 한번 항목별로 인덱스별로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평가 항목은 내신 등급, 내신 성적, 수능 정시, 수능 최저, 상세활동, 교과 세특 이렇게가 있는데요. 수능 등급은 뭐고 수능 성적은 뭐냐 너네 뭐 말 잘못했냐 아니에요. 수능 등급과 수능 성적은 내용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수능 등급이라고 하는 말에 더 익숙하실 거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편하시죠. 그 집 딸 내신 잘 나와? 아, 몰라 한 2점대 나오는 것 같아. 한 2등급 나오는 것 같아. 한 3등급 나오는 것 같아. 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교과 전형을 쓰게 될 때 등급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과 전형은
진짜로 내신하고 최저만을 걸고 있는 그 대학에서 우리가 내신을 판단한다는 거는 선정 과정의 2등급도 그냥 2예요. 선유여고의 2도 2예요. 민사고고 나발이고 2는 2예요. 그냥 2 끝! 끝이에요. 그리고 최저 맞췄어? 이제 이거예요. 근데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절대적인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애가 원점수가 몇 점인지를 보는 거예요. 등급 안에도 점수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점수가 높은 애가 당연히 유리한데 왜냐하면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은 각 대학마다 매우 다릅니다만 일단은 그 과목의 평균을 봐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봐요. 그 와중에 얘가 몇 점이나 찍었을지의 최대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급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1월 달에 이제 경희대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세미나를 하나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 이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초대해가지고 3시간이 넘어가는 장시간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경희대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경희대는 딱 우리나라의 그 정말 15개 대학 안에 당연히 들어가고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될 만한 학교인데 이 대학에서 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세미나를 했냐면은 학생과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학교는 종합전형으로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면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주학원 고등부의 밴드에 저희가 올려져 있고요. 동영상 링크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선율여고는요, 그 표준편차나 점수나 뭐 이런 것도 물론 나중에 종합으로 쓸 때면 중요하지만 아까 교과로 우리가 더 우선을 해야 되니까 내신 등급을 따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1순위입니다. 내신 등급 따는 거는 이 인덱스가 지금 90까지 있는데 꽤 높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유리한 거죠. 자, 그리고 내신 성적을 따는 데 있어서는 뭐 이 정도 등급 따기가 더 좋다. 대신 점수를 올리는 그런 종합전형에 맞는 인덱스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딸내미들이 좀 약간 멘탈이 좀 나가고 약간 힘들어질 때는 한 2학년 넘어가서 2학기 정도 되면 엄마 나 정시로 돌릴래.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애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갈등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스컴에도 막 정시 늘어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희망찬 유튜버들 막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걸 고민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선율여고 수능 정시로 갈 확률 0%입니다. 0%. 네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교를. 그거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지인들 있으셔서 대학 입시 치르신 경우가 우리랑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걔네는 걔네 기준에 맞춰서 그 전략을 짜는 거고 우리는 우리 전략을 짜면 되거든요. 돈을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서부학군에서는 대학을 잘 갈 수 있고요. 수시를 통해서 가야 돼요. 수시를 통해서. 그래서 이빨이 달려야 돼요. 수시의 전략에 맞춰서 딱 날카롭게 이걸 달려야지 종합대 뭐 이렇게 막 정시 얘기하고 이러면은 답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지금 학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동네 갑자기? 단가 왜 생기는 것 같으세요? 중간에 멘탈 나간 애들 모이라는 거죠. 정시로 정말 실적이 나나요? 지금 실적이 좋은 우리 인근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도 역시 괜찮은 지금 실적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실적이 정시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다 수시예요. 100%. 정시로 실적이 난 거는 재수생이죠. 좋은 실적을 얘기를 할 거면. 그래서 이 얘기는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멘탈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가는 것보다 수시로 던지는 게 더 좋은데 여기 가요. 실제로. 자,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확률. 낮은 편에 속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잘 맞추는 학교냐면 단돌이를 하셔야지 맞추는 학교예요. 이거는 엄마가 맞춰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체, 교과 세트 잘합니다. 선율여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다른 학교가 지표가 당연히 다 다르겠죠. 다 제각각인데 일단은 우리 학교 경쟁률 한번 확인해 봤고요. 선율여자 고등학교의 학년별 대입 준비 사항을 한번 이제 시기별로 쪼개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언제 정하실 예정이세요? 대학 언제 정해야 되나? 자, 사실 지금까지 이 여정에 오시느라고 물론 이 딸내미가 첫째인 경우도 있고 둘째인 경우도 있으시겠지만은 고등학교 선택하시는데 정말 고민 좀 하셨죠?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셨고 굉장히 진심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알아보시고 간담회도 오시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결국에는 이렇게 일지랑 이지랑 쓰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요즘 분위기는요, 1년에 저희가 한 50여 회의 간담회를 하게 되는데 고교 선택 간담회가 인기 짱이에요. 옛날에는 고3 간담회가 인기가 많았던, 지금 고3 간담회 하지도 않아요. 잘 전국적인 분위기입니다. 고교 선택 간담회. 왜냐하면 고1 과정이 너무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고교 선택을 갖다가 중3 때 오시지도 않아요. 보니까 중2 엄마들이 그렇게 오세요. 미리 1년 전부터 고교 선택에 그만큼 진심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여정을 잘 오셨고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뭔가요? 그냥 막 내신 뒷바라지하고 수능 최저 맞추고 고3 때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보고 그때 가서 어디 좀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서부학군의 전반적 분위기거든요. 이거 잘못된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대학을 고3 때 정해요? 그렇게 못 갑니다. 그때까지 애들 멘탈이 남겨져 있지 않아요. 자, 언제 정하느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1학년의 여정을 거치고요. 딱 내년 요맘때가 되겠죠? 그러면 369-11 모의고사 성적표도 웬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11월 모고 성적표랑 선일여고 1학년 때 성적표가 숫자로 탁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두 개를 가지고 지원 가능한 대학을 우리가 뚜껑 한번 열어야 돼요. 이게 참 직면하기가 쉽지 않고 웬만하면 피했다가 좀 올리고 상담받고 싶고 이런 상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리고 그 올리고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까야 돼요. 가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있겠죠? 그러면 오픈하고 싶지 않지만 이 정도구나 내가 지금. 내가 이제 정말 꿈은 더 컸지만 서울시내 여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수준이구나. 아니면 단국대 정도를 갈 수 있구나. 아니면 뭐 숙대 정도는 갈 수 있구나. 이렇게 기준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대학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라는 거고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뭉개고 이제 결국 거기 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야죠. 2학년 때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몇 점을 올려서 무슨 과목을 공략을 해갖고 2학년의 목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과정을 1학년 겨울 가운데는 반드시 하셔야지 돼요. 그거 지나면 2학년 때 공부를 애들이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앉아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딴짓도 안 해요. 뭐 어디 뭐 가고 막 집 나가고 이러지 않아요. 한강 안 가요. 그냥 스카 가 있어요. 이렇게 학원도 다니라면 다 다녀요. 집 방도 이렇게 열어보면은 문제집 있고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공부 안 해요. 왜냐면 나 어디까지 뭐 나 지금 어디 있냐 좌표가 없거든.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는 강남권 애들은요 진짜 더 빨리 정해요. 이거를 고1 중간고사를 딱 보고 5월에 결정을 해버리더라고. 어디를 갈지 이런 수순을 딱 정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전학 가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서부학부는 이거를 막 고3 때 정해버린다. 답도 없어 진짜. 그렇게 되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갈 수 있는지조차를 모르니 당연히 목표 대학이 없는 거고 그 대학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을 안 하겠죠? 그럼 2합이 몇이고 3합이 몇인지 기준 자체가 없어버리는데 어떻게 모의고사를 잘 볼 수가 있겠어요 걔가. 그렇죠?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1 때 요거를 딱 정하고 이제 우리 목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학년의 중간고사 볼 때 그래 지난번에 상담했을 때 영어를 이걸 조금만 올리면 지금은 2.1이지만 1.98까지 될 수 있다 그랬어. 난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좀 못 봤으면 기말에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전략이 나오고 유지할 과목들이 딱 나오고 또 생기부에서 시나리오가 2학년 때 어떻게 펼쳐질지도 미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2학년이 맞춰지게 되면 2학년 겨울방학 때 진짜로 그때는 찐 대학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별 조건들과 준비사항들이 맞춰졌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또 3학년 1학기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진로 과목들을 수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합전형에 있어서는 상당히 키가 될 수 있고 교과로 가더라도 3학년 1학기 되면 애들이 멘탈이 다 나가가지고 내가 특별히 열심히 안 해도 내신이 올라요, 점수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약간 좀비처럼 앉아있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실 수만 있다면 와 정말 대박이에요. 저는 이제 동영상 같은 거 가끔 아이들이 보내줘서 보는데 이게 학교라고 지금? 지금 쉬는 시간이야? 아니요? 수업 시간이에요? 이게 너무 많아요. 선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3 교실은 거의 파국이에요, 지금. 수능이 안 끝났는데 수능 끝난 것처럼 애들이 지금 그러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많아서 사실은 3학년 1학기 때 시나리오도 저희가 단돌이에서 같이 짜면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미리 볼 수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같이 이제 호흡을 해서 이런 팩트를 같이 공유하는 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때 이제 쓰는 거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진짜 잘 보내야겠죠. 그쵸? 1학년 내내 동안 열심히 우리가 목표를 갖고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가 지원 가는 대학, 목표 대학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부로 저희가 지금 상담이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배들 포함한 유주학원의 재학생들은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겨울방학 때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성적표를 내면 그 팩트를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성적표랑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선일에서 2.21, 2.4 정도 나왔어요. 아우, 정말 열심히 잘한 겁니다. 저거 딸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진짜 애가. 자,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표 낸 거 보니까 국어가 2가 나왔고, 수학이 2가 나왔고, 영어가 1이 나왔어요. 뭐죠? 관리 들어갔네. 그쵸? 느낌이 딱 둘째야. 언니 때 약간 실패했다가 엄마가 이제 딱 기준이 생겨갖고, 둘째만큼은 내가 다시는 이런 좌절을 맛보지 않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불타가지고 관리가 좀 들어갔습니다. 아, 수학도 잘해. 이제 이 친구. 이 친구는 지금 2합 4를 맞출 수가 있죠. 2합 4가 뭐예요? 2합 3도 맞출 수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교과 전형으로 숭실대학교 2합 4를 맞춰서 합격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홍대는 3합 8이거든요. 홍대가 3합 8인데 지금 3합 8을 맞추죠. 2, 2, 1이니까 3합 8이 뭐예요? 지금 3합 5를 맞춰버리는데, 그쵸? 이거는 사실 3합 5 이 정도는 아무나 못 맞춰요, 사실은. 그리고 홍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준을 주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옆집애가 홍대 다닌다 그러면 공부 좀 한 거잖아요, 걔. 그쵸?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 강남권 애들도 이번에 보니까 뭐 정시 대비하다가 다 우수수 다 떨어지는 너무 많고, 이렇게 돈 많이 쓰고 이렇게 떨어질 거면 굳이 왜 대치도 가냐 이런 얘기들도 너무 많이 들리는데, 그 와중에 3합 8을 맞췄다는 우리 딸내미는 엄청난 겁니다. 효녀. 효녀 진짜로. 그래서 얘는 여기가 뭐예요? 고1 딱 끝나서 마무리 찍어봤더니 싹가능이 송대라는 거야 지금. 와 미쳤다 진짜. 씨, 이 정도만 되면 아주 그냥 멋지다! 이선일, 이제 이거지. 자, 그런데 종합으로는 이제 건국대, 그리고 시립대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교과보다 종합을 조금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종합의 조건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자, 근데 우리가 이 친구한테 이제 목표를 사용해 줘야 되겠죠? 이제 2.21, 2.4 정도 등급이었는데, 영어 대신이 조금 2등급 정도 언저리여갖고, 선일아, 우리 지금, 2학년 때는 내신을 영어를 조금 1로 올리자. 원래 1학년이 내신 따기가 좀 어려워요. 애들이 화이팅 넘치잖아요, 아직. 제일 내신 따기가 어려운 게 언제냐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5개 학기 중에 1학년 2학기예요.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렵고 잘 안 올라요. 그때까지 포기하는 애는 없어요. 그렇겠죠? 처음에 입학했으면 좀 얼타다가 근데 엄마 좀 해볼게 이제 이러다가 방학 때 파이팅 딱 넘쳐갖고 2학기 딱 됐을 때 더 해보려고 하겠죠. 좀 이제 뭔가 엄마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좀 방향을 잡았어. 그래서 이제 2학기까지는 점수가 안 오르는데 2학년 넘어가서 한번 봤는데 또 비슷해. 이러면 이제 공부하기 싫어지거든요. 애들이 안 오르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갈수록 점수는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목표도 없고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애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특별히 되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애들이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2에서 1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전반적 정치적 상황이 존재한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서 우리 딸내미 1등급 요거 찍고 영어가 일단 92점 나왔는데 이제 약간 불안하니까 이제 어려워지고 하니까 유지만 해라. 이래서 우리 딸내미는 1.97에서 1.9까지 찍을 수 있는 목표를 딱 세워주는데 진짜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한 번 한 애들은 두 번을 해요. 상담을. 그래서 작년에 했던 데이터 같은 게 다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애들이 비슷하게 맞춰갖고 오더라고요. 어, 그게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예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맞춰서 이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못 맞추더라도 지가 목표가 딱 몇 등급인지가 알고 내가 어느 만큼이 부족한지 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다릅니다, 질적으로. 자, 이렇게 맞춰주면 어, 교과 전형으로 3학 7을 맞출 수 있으니 서울시립대 완전 쌉 가능. 저 3학 7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최저를 요구하는 중앙대학교도 완전 쌉 가능 교과 전형 합격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빠는 시립대 가라고 하시겠죠. 등록금이 싸니까. 자, 그리고 종합전형으로는 중앙대랑 서강대까지도 노려볼 만한 이런 어떤 효녀가 하나 나와버린다. 와, 이 정도만 될 수 있다면 저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자, 제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자, 선임여고는요,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 다리가 3개짜리 의자에 앉아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 의자에 다리 하나만 없어져도 그 의자는 사실은 효용가치가 없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내신이죠. 내신 등급을 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쵸? 어, 그리고 내신은 누가 한다? 여러분 학생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적인 학원이 있다면 그 학원이 이주아처럼 도와드리겠죠. 자, 두 번째는 수능 최저를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좀 작업을 하시고 미리 공부도 하시고 어, 무슨 과목으로 어떻게 어느 시점에 하실지에 대한 세팅 필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3, 6, 9, 11월에 모의고사 날짜를 세팅하셔서 알람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여자아이들이고 어, 저는 사실은 좀 그런 게 옛날엔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은데 저는 오빠랑 남동생 사이에서 들깨처럼 자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무슨 감정적 얘기하면 모르는 걸 병신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랐는데 저는 딸만 둘을 낳고 학원을 하니까 대체로 여자 직원들이나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 시간 동안 제가 좀 많이 이런 걸 보게 되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험생들의 이런 일념을 딱 보면은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되게 힘들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멘탈이 안 그랬는데 굉장히 불안해한다던가 시험장에서 갑자기 복통이 나온다던가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저는 그래본 적이 없어서 장난하냐? 핑계도 다양하다 막 이랬는데 실제로 저희 집 아이도 그렇고 제가 가르치고 데리고 담당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애가 그냥 몸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체력이. 근데 그게 막 갑자기 복통설사가 나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다거나 너무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좀 흔해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막 생리통이 있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또 막 체력도 힘들지 사실은 막 잠도 못 자지 막 학교 수업 듣지 학원 수업 듣지 스카 가지 좋을 리가 없죠. 맨날 마라탕이나 먹고 버블티나 먹고 앉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시험을 정색하고 열심히 보냐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도 한몫했고 시험장이 안 가버리더라고요. 모의고사 날 생계병렬 써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래버렸어요. 지난 11월에 제가 데리고 가르치는 이제 담당 학교의 아이가 공부를 못하지 않거든요, 걔가. 근데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와서 빨리 수업을 해. 안 봤대요. 왜 안 봤어? 한두 명이 아니야, 안 본 애가. 왜 안 봤어? 어, 한 명은 생계병렬 썼고 한 명은 그냥 어, 아프다고 코로나 증상이 있다고 뭐 안 본다고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안 봤어. 왜 안 봤냐고. 그러니까 왜 안 봤냐고 그랬더니 이게 기말고사 기간 중에 모의고사 11월에 딱 잡혀 있으니 그날 가서 진을 다 빼고 이 내신 플랜에 맞춰서 공부할 만한 역량이 좀 안 될 것 같고 치매를 받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싫었고 그래서 자기가 좀 그냥 안 봤다. 그래서 더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직면하기 싫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11월 목표 성적표 받아서 그걸로 대학 원서 쓸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가는 자리를 맞춰보는 건데 너 이거 안 봐버리면 어떻게 돼?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걔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 시험장에서 뭐 어떤 애는 국어랑 수학만 보고 조퇴했다 그러고 진짜로 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로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모의고사 관리라는 건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어찌됐건 그 긴 시간 동안 1, 2교시 보고 3, 4교시 보는 그 3, 6, 9, 11월의 D-Day에 우리 딸내미가 전력투구해서 제대로 정색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셋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머님도 거기에 맞춰서 호흡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생기부 관리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생기부는요, 나중에 생기부가 잘 나와가지고, 이 뇌신으로 어디를 갈 수 있다. 이건 진단이죠, 진단. 그럼 보통 컨설팅 받는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무슨 50만원, 몇십만원, 100만원 뭐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과물이 나온 거를 진단을 하는 거고, 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건 생기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 과목별 수행평가나, 과제나, 주제 탐구 보고서의 제출이라든가 하는 게 일정이 그렇게 아주 짜여진 듯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들쑥날쑥하면서 학교마다 되게 다르고 반마다 일정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내 생기부에 기재될 내 주제 탐구 보고서의 내용이 이게 괜찮나? 이게 경쟁력 있는 거고 이게 내용이 좀 맞는 건가? 출제자들이 얘기하는 그 의도에 맞춰서 내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게 맞는가? 이걸 확인받고 검증이 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기록이 되면 끝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관리를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표님하고 같이 아이들이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학교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이 학교 와이파이 되면은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슬랙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월 달 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들은 지난 어저께 그저께 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12월에 마감을 하는데 행발이라든가 이런 거, 담임교감 의견 행발 이런 거를 2월에 마감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이거 첨삭받고 이제 마감 쳐가지고 학교에서 슬랙이 돼요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해라 슬랙이 되냐 안 되냐를 내가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주냐.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 입학하고 수업을 하는 중간에 한 번씩 교육을 싹 할 거예요. 그래서 슬랙을 한번 초대를 싹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오냐면 안 들어와요. 저 그런 거 받은 적 없다고 그러고 그럼 저희가 독려를 하고 너 들어와라 왜 안 들어왔냐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면 좋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다리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가지 다리를 한번 우리가 하나씩 한번 돌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체저죠. 수능 체저에서 4합 5를 맞춰와 이런 대학이 있어요. 4합. 뭐야? 어딜 것 같으세요? 전 국민이 미쳐있는 메디컬입니다. 메디컬. 4합 5는 진짜 너무 대박이다. 그렇죠? 1, 1, 1, 2. 이거예요. 최소한. 2, 2, 아웃. 1, 1, 1, 2. 이렇게 맞춰보라는 거죠. 메디컬 갈 거면 전체 조합을 맞춰야 돼요. 근데 저 4합 5, 그리고 3합 4는 이제 지방의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대가 정말 맞추기는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신만 혹은 생기부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 넘사벽의 최저를 다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저 4합이네 3합이네 하는 얘기들을 한번 뜯어볼게요. 4합이다 3합이다 해서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하라고 할 때 당연히 학생들이 영어를 1을 받아야 되겠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요. 그렇죠? 타과목에 비해 영어는 지금 얼마나 혜자스럽습니까? 상대평가 안 하고 네가 공부를 하고 기출의 기준이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으니 90만 넘으면 오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을 짜면 당연히 맞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재원생들 중에 대성고 졸업한 학생이 이걸 맞춰서 지금 전북대 의대 그리고 지금 충암고 졸업한 학생이 관동대 의대를 붙었어요. 전체 추합을 맞춰가지고 최저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걔네가 지금 현역인데 저걸 맞췄다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하죠. 근데 걔네들한테 이제 제가 그중에 한 명은 제가 가르쳤던 아이라서 이제 카톡으로 물어봤더니 영어는 그냥 쓸데없이 100점을 맞았대요. 100점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어렵고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올해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듣기에서도 조금 말이 좀 있었고 난도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좀 안전빵으로다가 안정적인 등급을 맞으려면 그 정도 공부의 수준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래요. 그리고 이제 국어에서 한 2 나오고 수학 2 나오고 이러면 이제 이건 뭐예요? 3학 5네요. 그렇죠? 그리고 1, 3, 3 하더라도 3합 7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3개의 합을 맞추는 건데 물론 3개의 과목에는 국영수만 맞추라는 건 아니고 탐구도 포함이 돼요. 근데 어머님들 3합이라는 거의 의도는요
국어, 영어, 수학 뭐 하나도 포기하지 마. 그 소리예요. 결국 탐구가 들어와서 마지막에 탐구 포함해서 3학을 맞추는 결론이 날지언정 왜냐? 탐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탐 같은 경우 하나 틀려도 3등급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탐구 난이도라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3학을 조건을 맞춘다는 얘기는 국영수 다 하란 소리예요. 수학 포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쭉 한번 히스토리를 지켜보면은 대한민국의 입시 역사상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을 갈 거면서 국영수 하나, 세 개 중에 뭐 하나를 포기해서 간 경우는 없었어요.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국영수를 포기하는 애가 15개 대학 이상을 갔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래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빡센 것까지는 너무 지금 힘들어. 근데 2합을 맞추는 대학들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2합을 맞춘다 그러면은 최소 영어는 2. 그러면은 수학이나 국어 한 과목 중에 수학 너무 빡세니까 국어로 2를 맞췄다 그러면 2합 3대 이게 이제 송출돼. 그리고 2합 5, 2합 6 이렇게 이제 대학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 해볼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까먹어요 나중에. 영어가 쉽다는 얘기를 자꾸 우리가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 학원을 강남 애들 안 다녀요. 고등학교 때 내신 다니지 뭐 수능 수업을 고3 애들이 영어를 다닌다 없어요. 그럼 강좌가 열려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학원가들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고 그리고 영어가 쉽다라는 인지가 있고 수학하고 국어가 지금 선택 과목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조가 짜져지면서 난도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수학은 또 이과가 다 점령을 해가지고 문과 수학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불리해지고 난도가 너무나 올라가니까 머릿속에 온 국민이 수학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우니까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수학은 겨울방학 때 특강까지 들어서 주사위를 때려도 이건 부족하다라고 하고 옆집에도 하고 있고 뒷집에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지 우리가 본질을 좀 파헤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본질과 팩트가 아닐 확률이 있다는 거죠. 영어를 이렇게 안 맞춰도 되지 뭘로 맞출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둘째 딸이 지금 고3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를 고1 겨울방학 때 제가 강남 대성 윈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버스 타고 강남 대성 가는 거예요. 강남역에. 가가지고 수업을 이제 그 등록하기도 좀 빡세고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저기 웨이팅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어렵게 가서 잘 됐다 그래서 갔는데 결론은 뭐냐? 잘못 보냈어요. 시간표를 내가 면밀히 봤었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에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업을 들으니까. 영어가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는데 국어는 한 세 번 들어가 있고 탐구 들어가 있는데 다 수학이에요. 문과인데 그러니까 고1에서 고2 올라가니까 문과반으로 제가 지원해서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 또 잘 나가는 동네가 막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그래도 된다라고. 걔네는 이미 영어를 어느 정도 맞춰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되니까 딴 거를 공략을 해갖고 최저를 맞추거나 아싸리 정시로 돌리거나 이제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붙을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걔네보다 못한 대학을 가는 것도 전혀 아니고 영어가 디폴트 값이 되어야만 합니다. 안 돼 있다면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내신은 어떠냐? 우리 선일 여자 고등학교에서 인서울 가고 싶다. 2.6 안에는 들어야 돼요. 다른 학교 이거보다 조금 내려가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 교과로 가는 경우도 그렇고 종합으로 가는 경우도 그렇고 2.6, 2.5 요 정도 선 안에는 들어야 조금 무난하게 갈 수 있다는 기준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2,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 3.3이나 4.2 정도를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에 속하니까 이걸 우리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서울 가는데 4.2가 갈 수 있다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리 아까 3개 의자 얘는 최저 얘는 내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슬랙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글로 간단하게 정확하게 팩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배움에 멈추지 않고 관심 분야에 확장을 해서 관심 분야에 확장을 했다는 건 추상적 얘기가 아니라 1학년 때 공통 과목들을 쭉 들어요.
그런데 1학년 5월 정도에 여러분한테 2학년 때 뭐 들을 건지 선택하면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럼 2학년 때 이제 계열에 맞춰서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하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확장을 했다는 거는. 그럼 확장을 해서 선택 과목만 수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생기부에 무슨 특혜가 있는 그게 아니라 그럼 그거 했어. 선택을 했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택 과목의 과목의 목차 중에 내가 주제 탐구 보고서의 주제를 뭘로 잡아가지고 주도적으로 아이들하고 팀워크를 해갖고 어떤 캠페인 같이 뭔가를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다. 이래서 그것이 생기부에 기재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좀 어렵죠. 그 감이 좀 안 오시고 이렇게 엄두가 안 날 수 있는데 당연히 학생들 더 그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아무런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하진 않죠. 아이가 수행평가 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주제 탐구 보고서 이거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자애들은 이런 거 잘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수행평가 하라는데 뭐해요? 미친 거 아니지? 어쩌라는 거야? 지가 뭘 하고 이거를 할 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뭘 물어보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는 거점 고등학교라는 존재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점고? 이게 이제 학교 분위기가 있는데 현재 예일여자고등학교가 수학 거점 고등학교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숭실고등학교는 재밌죠. 음악 거점학교예요. 그리고 인창고는 과학 거점학교입니다. 이렇게 거점학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름이 다 설명을 했죠. 지역 거점 고등학교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과목이. 그러니까 수학 거점학교인 예일여고는 고등학교 2학년 8월 달에 거점학교 수업인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돼요. 그러면 인근에 우리 선일여고 언니가 예일 가서 듣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인창 애들도 와서 듣고 충암 애들도 가서 고급 수학 듣고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 거점 학교 프로그램을 PPT마다 학교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대성고 학부모님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일여고 어머님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학교 어머님들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신기한 게 애들도 그래요. 그 학교 애들은 그걸 처음 들어봤대요. 이게 특정 학교 애들을 위해서 개설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거점 학교 제발 신청해 막 이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존재하고 어떻게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면 우리 딸이 이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선일에서 이 프로그램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바로 위치도 가깝고 고2 8월 달에 미리 신청해가지고 다 일정이 있겠죠. 이거 되게 흔합니다. 지금 되게 만연돼 있는 상태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 모르는 학교는 그냥 깜깜무소식이에요. 다 안 듣고 있고 이제 이걸 무조건 들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들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선일여고 분위기를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으로. 자, 그림처럼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울시 은평구 선일여자고등학교를 탁 치시면 이제 학교 전체적인 정보 내용이 나와요. 교직원이 몇 명이고 학생이 몇 명이고 다 나오는데 1학년에 학업 성취도입니다. 국영수 한국사 통사 통과 기술과정. 좀 특이하네. 기술과정이 원래 1학년에 안 깔리는데 우리 학교는 이게 깔리네요. 2단이네. 쌩 까면 안 되겠다. 2단이에요. 통사 통과가 타 학교는 4단이거든요. 각각. 우리 학교는 얘가 2가 깔려 있으니까 이게 3단이네요. 그쵸? 국영수는 몇 단입니까? 444죠. 그쵸? 한국사 3단이고. 지금 이 단위수가 의미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도를 얘기하는 거고, 통사 통과가 지금 3단이 이거는 셀 깔 수 있는 등급이 아니에요. 이건 단위 자체가. 일단 다 중요한데, 평균 점수를 보니까 76.6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표준 편차를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대략적으로 10대 초반이나 10대 중반 후반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는데, 좀 노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높지도 않고 되게 낮지도 않고 예를 들어 남학교는 좀 애들이 막 칠레레 팔레레 항상 그런 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학교들은 23에 이렇게 표준편차가 벌어지는 과목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과목은 이렇게 이쪽에 막 겁나 많아. 제일 많고 그러니까 다 막 축구하고 게임하고 막 이러는 거지 어느 과목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여고고
아이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되게 우리 선일여고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참하고 아니면 좀 또릿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선일여고 많이 갖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굉장히 상위권은 또 없어요. 이거 다른 학교 어떠냐면은 방금 저 대성했거든요. 여기에 거의 몰려있는 두 개의 과목 같은 게 있어요. 표준편차도 다 한 자리고 대성은 표준편차 거의 다 한 자리예요. 9, 8, 뭐 10, 10점 몇, 10점 몇이 몇 개고 다 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표준편차가 벌어져 있다는 거니까 뭐다? 내신 따기 좋다. 그리고 뭐 하나 틀렸다고 막 박빙으로 떨어지고 뭐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닐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보여요. 공부 안 하는 애는 또 없어. 근데 기간은 뭐죠? 우습게 본 거지. 우습게 본 거죠? 2단이 아예 몰라. 버려. 이렇게 된 거죠. 버리면 안 돼요. 2단이라도 이제 누가 버려요. 그리고 B에 주로 많고 한국사도 이제 애들이 3단인데 그냥 셀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거 좀 확인하는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예상이 되고 우리 딸도 충분히 저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내신 기간에 이 여정 동안 모든 과목들을 다 붙잡고 머리끄댕이 잡을 자신이 막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선순위 과목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수학학원 선생님께서는 이 세상의 과목은 수학밖에 없는 것처럼 숙제를 내주실 거예요. 지금처럼. 영어학원 선생님도 세상의 과목은 영어밖에 없다. 하늘 아래 과목은 영어다. 이런 식으로 막 내줘버리고 국어는 국어대로. 그 숙제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타 과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나오겠어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건데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학원을 찾으시겠죠 지금처럼? 그렇죠? 선일여고 이주화가 그래도 좀 빡세게 한데 선일여고 애들 좀 있대. 그래서 여기 오셨죠? 국어도 그런 데 찾으시려고 하실 거고 수학도 좀 찾으시려고 하실 건데 여기 굉장히 큰 본질 하나가 빠졌습니다. 저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시험을 보시는 학생이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이주와 어학원 와서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출중해졌다. 저는 목적이 그게 아닌데요. 선일여고 내신 잘 보는 애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영어로 맞춰서 수능 영어를 등급을 2 이상 받는 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험을 잘 보는 애로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보려면 보시는 여러분 주인공께서 기출이 어떻게 나오며 몇 문제가 나오고 어떤 문제는 안 나오고 어떤 문제는 나오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단 한 명도 기출 문제를 출력을 안 해요. 아무도. 중간고사가 끝나도 기말고사가 끝나도 1년 내내 동안 작년 기출 문제를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냥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되게 막연한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나쁜 말로 저희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학학원에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에러가 나면 어떡할 건데요? 이 학교 결에 안 맞는 걸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인공은 나니까 내가 조금 더 똑똑하게 우리 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내가 한다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홈페이지 접속 안 되실 거예요. 아직 아이디 안 받았으니까 입학을 하고 나서 아마 받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홈페이지에 기출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게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원하시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100가지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다 받을 수 있죠. 모든 과목을 다 출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출력만 하면 뭐예요? 무슨 부적이야? 출력을 한다고 되게? 출력을 해서 방 안에 붙여놔야 돼요. 글로리 보셨죠? 내 꿈은 너야. 이게 붙여놓고 김밥 먹으면서 계속 그것만 부는 거야. 묻지도 않아. 내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이 복수의 이 간절한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계속 김밥만 먹고 아, 수학 문제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어? 통사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거? 영어 이거 교과서에서 몇 문제 나온 거야 이거 지금? 근데 그걸 한 번 본다고 알 수가 없잖아요. 전문 강사도 선일여고 내신을 분석하는데 며칠이 걸려요. 그냥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출제자 뭐야? 저희는 이제 작년 기출이나 재작년 기출 분석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만약에 새롭게 배정이 된다고 친다면은 그거 연구하는 데 정말 너무나 많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돕힌다면 그게 된 상태에서 교재도 만들고 그게 된 상태에서 시험도 거기에 맞춰서 결에 맞춰서 봐야 되고 쓸데없는 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안 되는 걸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정작 본인들은 아무도 안 그런다는 게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이 잘 되겠죠, 뭐. 자, 그래서 어찌됐건 첫 번째 단추는 출력하셔서 중간고사 기간 내내 동안 벽에 붙여놓으셔서 화장실 갈 때, 잠에서 깰 때 계속 보시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붙여놓는 게 장땡이 아니고요. 또 기말고사 때는 기말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교 이 학업 성취도를 보고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표준편차는 중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 수준이 굉장히 두텁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일용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요. 아, 내 신이 생각보다 너무 안 올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포물선 구조일 거 아니에요. 중간이 두텁고 끝이랑 앞이 좁죠. 그러니까 우리 대체로 학생들은 이쪽 가운데에 몰려 있을 텐데 얘네들이 다른 학교보다 좀 더 많은 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구경수 일단 단위수 챙기시면서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맞출 때 우리 모의고사 성적표를 학원님들께서 좀 보셔야 되는데 모의고사 성적표는 1년에 이제 3번 정도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성적표를 우리가 보게 되는 엄마의 시선은 주로 직관적으로 이 등급에 꽂혀 있겠죠. 그래서 아이고 잘한다. 국어 4가 뭐냐. 아유 수학은 그래도 있던데 영어는 예명 4? 절대평가는 4 받기도 힘들어. 이거 어떻게 이걸 하죠? 5배야? 그리고 한국사가 2고 통사통과가 1입니다. 좀 특이한 성적표를 갖게 되는데 보통 그냥 이 성적표를 보실 때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표를 면밀히 보셔야죠. 그쵸? 등급 보고 잘했어. 아유 고생했어. 그리고 서랍에 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딱 펜 드셔가지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다 한번 설계자 의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지금 누군가 엄청 설계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를 갖다가 아무나 그렇게 막 주진 않았을 건데 자, 그래서 일단은 등급을 봤는데 수학, 국어를 되게 못했잖아요, 얘가. 근데 이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상대평가의 등급이었고 이 성적표 보시면 선일여고의 전교 석차도 떠요. 반석차도 뜨고 그래서 선일여고 전교 석차를 봤더니 예를 들면 전교 344명 중에 얘가 98등을 한 거예요. 수학이 4등급이 떴는데 뭐죠? 이 친구 성적표는 이 학교가 국어 고자들만 모인 거예요, 여기는. 국어를 너무 못하네, 이 학교가. 이거 선일여고 건 아니에요. 국어 너무 못하는 학교고. 두 번째, 수학이 2가 떴는데 전교석차가 24등, 뭐야, 더 올라야 되는데. 왜냐면은, 2등급이면 11%니까 이거보단 좀 더 높아야지 맞는 건데, 생각보다 석차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 수학을 되게 잘하는 고등학교구나. 그래서 이게 뭐다? 우리 학교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등급에 대해서. 자,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갔더니, 자, 밑에 이제, 이 아이가 봤던 시험지 문제 수도 나오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나오는데 보니까 맨 밑에 정답률이라고 해갖고 B, E, A, A 뭐 이런 숫자 알파벳이 써 있어요. 그럼 저게 뭐가 의미가 있으니까 쓰긴 썼을 텐데 뭐지? 봤더니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정답률이 80% 이상인 문제를 우리가 A라고 표기한답니다. 60% 이상은 B고요. 그러니까 뭐죠? 쉬운 문제는 A, B예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성적을 받았는데 아이고 4241 아유 최저를 뭘로 맞추나 이게 아니고요. 봤더니 우리 딸내미가 A, B는 하나도 안 틀려요. D, E 이상만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 얘는 지금 딱 보면 느낌이 뭐냐 첫째예요. 첫째 밸런스가 깨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국어를 못하는데 수학은 또 너무 잘하고 통사통과는 잘한다니 그러니까 애가 수학 좋아하니까 수학 시키고 나머지는 안 다닌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라 시키고 약간 중학교 때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첫째를 좀 이렇게 입시를 해보셨으면 저렇게 안 냅둬요. 그 시기에 국어를 좀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두 번째는 공부 좀 하냅니다. 얘. 공부 좀 하내죠. 왜냐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A, B는 다 맞는다는 거. 자 그리고 학업 역량의 기본기는 있는데 아까 점수대가 지금 등락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바로 이거죠. 공부를 머리가 좋고 공부 능력이 있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거랑은 완전히 똑같은 얘기가 아니겠죠. 시험을 잘 보려면 이 시험이 몇 문제고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고 유형별로 빈칸은 몇 문제 나오고 순서는 몇 문제 나오고 100점은 몇 점이고 문법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고 막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이 그냥 풀어 제껴
냅다 풀어제 끼니까 당연히 시간 안에 못 풀기도 하고 지금 뭐죠?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에 비해서 시험에 성적이 나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고 근데 나름 열심히 한 건데 내신은 생각보다 별로 나오지 않겠죠. 왜냐면은 역시 내신도 유형 학습이 안 돼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요. 이러면 이제 엄마랑 딸의 거리가 약간 멀어져요. 왜 저러는 거지? 내가 저걸 기대하고 내가 선의를 보낸 건 아닌데 내가 아침마다 라이딩을 하고 이렇게 반찬 챙겨주고 간식 챙겨줄 때 이러라고 내가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지? 약간 엄마도 되게 마음이 복잡해지고 아이는 그렇다고 노는 건 아니라서 좀 거리가 좀 멀어지긴 합니다. 뭐 이런 상태인데요. 근데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엄마가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등급밖에 못 봤는데 딸내미 보니까 A, B는 다 맞고 D, E 이런 걸 틀리고 있고 내가 얘를 못 챙겨줬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진 거는 얘 몫이 아니라 내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인지를 하고 지금부터는 늦더라 전략을 같이 세워보자 해서 수학을 2를 아까 수학 잘했으니까 여전히 2 영어가 아까 4가 나왔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그렇게 4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듣기에서 틀렸을 거야 4가 나왔는데 듣기에서 안 틀릴 수가 없어요 듣기는 초등학교 6학년도 맞아요 그거는 걔가 듣기에 귓구멍이 막혀갖고 지금 안 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영어 2 맞추고 탐구 3을 맞추면 결국에는 몇이 됩니까 합이? 3학? 3학 7이네요 크, 아름답다 중앙대 시립대 가는 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꽃은 4등급 막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면을 좀 파악하셔서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엄마인지 아닌지는 좀 많이 다르다. 이게 바로 관리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죠. 자, 선일여고의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일여고는 서부한국 최초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예요. 이제 고교학점제는 확정이고 이제 조만간 고교학점제로 전체 서울 모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들이 이제 학점제를 전환을 할 건데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엄청나게 혁신적인 제도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선일여고가 서부학교에서 유일하게 먼저 선도를 하고 있어요. 먼저 받아들여서 그걸 수위를 돌리고 있는 학교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 선택 및 안정적인 교육과정과 열정적인 선생님들 계십니다. 아이들의 결이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해요. 자, 입시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 진로스쿨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입시에 관한 내신 성적, 노력을 하면요. 1학년 때 당장은 아니어도 2학년 그리고 3학년 올라가면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학교입니다. 제 말을 꼭 믿으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합니다. 저. 그러니까 잠복기가 너무 긴 학교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는 오를 생각을 안 하고 1년을 해도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선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멘탈을 딱 붙잡고 끝까지 가면은 여러분이 뭐 대단히 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깔아준다고. 이걸 우리가 좀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수행평가 당연히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인재, 독서를 기본으로 다양한 토론활동 수행평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당연히 문과 위주 학교죠. 문과 위주 학교예요. 그래서 이과가 3.5, 문과가 6.6, 요 정도 어떤 비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 자체가 문과가 더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종합과 교과 중에 교과가 사실은 더 우선순위에 있어요, 잠정적으로. 그래서 교과 종합을 동일하게 3-3 전략을 우리가 좀 세우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선일여고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말씀을 드릴 거냐면 친구예요, 친구. 다른 학교가 친구가 제일 중요하냐면 아니에요. 냅둬도 즐기를 그냥 하는 애들이 있는데 선일여고는 문제가 뭐냐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그 분위기, 아, 형성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반에서 중간고사 한번 딱 치러보면 성적을 애들 대충 다 파악을 하겠죠. 근데 나보다 좀 공부도 잘하고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굉장히 뭐랄까 배울 게 많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애가 막 성격이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힘들겠지만 성격도 인간하고 되게 귀엽고 너무 착하고 친절한데 공부도 좀 잘해. 옆에 가야지. 옆에 가서 친해져야죠. 친해져야죠. 근데 나는 못하고 쟤는 잘하고 내가 가서 친해지고 쪽팔리잖아. 나도 좀 걔한테 도움이 돼야지. 그렇죠? 이게 나쁜 겁니까? 기브앤테이크인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웃자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진짜 팩트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좀 조성이 되고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이 게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 저희 큰아이는 지금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그 애가 이제 명지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저희 남편이 먼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막 공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첫째니까 또. 지는 한다고 하죠. 중학교 때에 비해서. 중학교 때 비하면 비교가 안 되지. 중학교 때는 뭐 그냥 뭐 굴러다녔는데. 근데 고등학교 딱 가서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니까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기준인데 근데 이제 성적을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딸내미들이 고민이 될 거야. 엄마 나는 국영수는 이제 학원 다니니까 이렇게 하고 기출문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 통사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통과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간은 완전 모르겠어.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될지.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과목 잘 본 애가 있을 거야, 반에. 누군지 혹시 알고 있니? 안 돼. 걔한테 물어보면 어때? 안 친한데? 좀 친해지면 되잖아. 친해지면 되잖아. 좀 친해지면 되잖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그렇게 막 내가 받으려고만 하면 너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나도 좀 잘하는 게 있어야지, 쪽팔리니까.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야 기준을 잡아요. 스카에서 몇 시간의 순공 시간이 필요한지, 내신 기간에는 주말에도 노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기준은 본인이 스스로 못 잡습니다. 특히 첫째는 더 그래요. 근데 선배나 선생님보다 친구가 그 기준에 좌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효과도 제일 높죠. 효과 제일 높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러분과 그런 어떤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조금 부족한 친구도 같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셔서 친구를 좀 잘 사겨라. 그리고 선율이라고 애들 다 착합니다. 동명선율 다 애들 너무 착해요. 예일이 좀 애들이 그렇지. 그거 저만 하면 안 돼요. 이지랄하고 그러지. 예, 우리 선율 안 그래요. 이렇게 다 퍼주는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셔도 됩니다. 내신, 동아리, 학습 분위기 이거 맞추고 함께하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필요한데요. 그냥 말씀드리면 여고 애들은 사실은 지금 이런 걸 못해요. 남고 애들은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러고 생기부 같은 것도 공부도 이제 좀 못하는 놈도 정신 차리라고 해서 막 때려갖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생기부를 보면 딱 티가 나요. 여자애들. 생기부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경쟁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이거 내가 쓸 건데 제가 쓰면 그런 메커니즘이 전혀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신은 경쟁이지만 생기부는 경쟁이 아니라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주제를 하나로 하지만 전공이 다 다를 수 있고 전공이 같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죠. 실제로 생기부에는 협업활동을 요구하는 항목에 배점 좌표가 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야 이거 주제탐구 이거 인권하고 이거 AI하고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주제탐구 하면 좋을 것 같아. 선이라 친구 두 명 좀 데리고 같이 해볼 만한 애 없니? 없는데가 아니라 만들어서 데리고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문과든 이과든 상관이 없습니다. 1학년들은 자 교과 목차랑 사회현상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맞추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정 관리 그리고 학원에 필요한 어떤 과목들의 세팅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를 영어로 맞춰야 되니까 1학년 처음에 첫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사실은 내신의 전력질주를 하기는 할 건데 수능 컨텐츠가 그 안에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수능 공부를. 그래서 보통 한 3대 7 정도 분량으로 수능 컨텐츠는 내신 기간에도 항상 다룰 겁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약간 익숙해지면은 그런 거 딱 하잖아요. 내신 범위에 아닌 거 하려면 안 들어버리려고 그래요. 특히 선일, 본명 애들은 아예 안 들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거는 내신 나오는 것만 할래요. 마음 급하니까.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수능도 항상 챙겨야 되는 그 좌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준비한 내용 일단 여기까지고요.